네, 안녕하세요. 고등학교 1학년 2019년 6월 모의고사의 32번 0부터 세기, 1부터 세기입니다. 우리가 아이들이 처음에 수학을 배우고 숫자를 배울 때 이렇게 손가락을 이용해서 하나씩 배우잖아요. 우리도 좀 헷갈린 적이 있잖아요. 가끔 한두 개씩 이렇게 셀 때, 그럴 때 우리가 하나, 둘, 셋, 넷 이렇게 세는 게 제일 좋은데 0부터 세기 하는 경우가 있다는 거죠. 0이란 개념은 사실 수학적으로 봤을 때 생긴 지 별로 오래되지 않았다고 합니다. 되게 웃기죠. 2 빼기 0, 옛날 2 빼기 2 이렇게 물어보면 옛날 선생님한테 혼난 거예요. 3 빼기 3이 뭐예요? 그러면 시끄러 이놈아! 0이란 걸 잘 몰랐을 테니까. 혹은 그런 개념은 있겠지만 0이 갖고 있는 개념을 이제 새로 출발하게 됐다는 게 상당히 좀 어려운 개념으로 받아들였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아이들에게 0을 가르쳐 주려고 처음에 세지 말고 그 다음에 하나 이렇게 세는 경우가 있는데 그거 자체가 좀 어렵고 힘들다라는 맥락의 글입니다. 과연 어떻게 연계가 될지 좀 헷갈리고 문법적으로 좀 많이 나올 수 있지 않을까라는 글입니다. 바로 출발해 보겠습니다. There's a major problem. 0부터 세는 것에는 주된 문제점이라는 게 존재한다. To determine the number of objects by counting. 예를 들어서 To determine the number. 숫자를 셈으로써 물체들의 숫자를 확실하게 결정하기 위해서 such as 얼마나 많은 사과가 테이블에 있는가 혹은 얼마나 많은 아이들이 그런 아이들이 세는가를 해서 많은 아이들은 아마 첫 번째 사과를 지칭하고서 이렇게 하나라고 이야기를 하곤 할 것이다. 그리고 나서 move on to the second apple 두 번째 사과로 가서는 say two 라고 하고 and continue in this matter 이런 방식으로 계속한다는 거죠. 모든 사과가 are counted 모두 세어질 때까지. 문장이 이렇게 어려운 구조는 아니고요. 넘어가셔도 될 것 같습니다. If we start, 근데 만약 우리가 0부터 시작하게 된다면 we would have to touch nothing and say zero. 아무것도 만지지 않은 상태에서 0으로 출발을 하게 돼야 될 것이다. 그렇다면 우리는 we have to start touching apples calling out 1, 2, 3 and so on. 그런 다음에 멈춘 다음에 이제 세면서 만지면서 하나, 만지면서 둘, 셋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될 것이다 라고 적혀 있죠. 이것은 매우 헷갈릴 수 있습니다. Confusing ing check. This가 뜻하는 바는 바로 노란색 연결고리. 즉, 칠판 잠깐 올리면요. 이 글이 출제될 수 있는 포인트 중에 하나가 바로 이 문장의 위치를 기억해서 순서나 문장 삽입을 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왜냐하면 저 앞에 있는 this라고 하는 건 0부터 3기입니다. 그래서 문장의 위치상 아래쪽에 거의 마지막 쪽에 나와 있다는 쪽으로 기억을 해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1, 2, 3, 4부터 세는 중요한 패턴이 있지만 만약 우리가 0부터 센다면 이라는 것은 사실 헷갈리게 된다. 우리를 혼동시킬 수 있다라고 하는 포인트로 나와 있기 때문에 이 문장의 위치가 시험에 출제될 수 있는 중요한 문장의 위치라고 얘기할 수 있죠. 또한 confusing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능동의 confusing 이 나오는 이유는 이 앞에 있는 this가 사람이나 감정을 느낀 주체가 아니라 이게 바로 원인이기 때문에 그렇죠. 0부터 세는 행위. 그래서 서술형으로도 나올 수 있고 저 자리를 confused라고 썼을 경우에는 문법 문제로 틀린 부분이다 라고도 얘기할 수 있다는 점 체크해두기 위해서 스크린 올려봤습니다. 확인해 주시고요. 적으셨으면 계속 가겠습니다. Can be very confusing because 왜냐면 스트레스 강조할 필요가 항상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There will be a need to stress when to touch and when not to touch. 언제 만져야 할지 혹은 언제 만져서는 안 되는지를 강조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0일 때는 만지지 않는 거야? 숫자일 때는 만지는 거야? 헷갈려 라고 된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아이들이 0이라고 외치면서 어떤 사과에다가 터치를 하게 되잖아요. 그럼 전체 사과의 숫자는 will be off by 1. 1의 차이로 off 하나가 떨어지게 되는 효과가 되죠. 그러니까 off라고 하는 건 on의 반대말로 뭔가 떨어지는 거니까 전체 숫자에서 줄어든다 내지는 부족해진다 이렇게 의역할 수 있고 by 1은 하나의 차이라는 표현으로 영어에서 쓰여지는 전치사 by의 의미를 이번 기회에 공부하세요. by one, 뭐뭐의 차이, 하나의 차이로 이렇게 의역을 해두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네, 이런 식으로 쭉 정리를 해보았고요.
글이 어떤 내용인지만 알면 그렇게 어려운 글은 아닙니다. 그렇죠? 당연히 내용상 뭐겠어요? 영부터 세면 헷갈린다 한마디죠? 그렇지만 요 포인트 잘 기억해 두시면 시험에 여러 번 나올 수 있는 부분이니까 그 부분 잘 보시면 되겠고 아래쪽 부분을 전체적으로 통으로 외워두시는 것도 추천드리는 문장 중에 하나입니다. 32번 빈칸 추론 두 번째 질문은 여기까지 진행해 보았습니다.